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왜 가세요? 이분은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웠어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아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레이디 디올 파우치인데, 예. 네, 클라우드 블루 컬러 제품이에요. 한번 더 안쪽에서 클린 한번 해드리고, 예. 포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도 성인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